승철 씨가 빅스가 나오는데 21까지 계속 걸그룹인 줄 알고 누르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니까 예. 뒤로 뺄 수가 없어요 한번 누르면요. 지금 보니까 홍빈 같은 경우에는 외모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자면 정말 청순한 느낌인데 네. 어깨가 정말 파이팅 넘쳐요. 예. 어깨 척 떨어졌고 그리고 래퍼 라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타킹도 매력적인데 목소리가 아 그거 스타킹이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럽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래퍼 라비입니다. 자 개인기 좀 봅시다. 예, 갑시다 좀... 개인기 갑시다. 네 그러면은 저희 빅스의 개인기 정말 다량 보유하고 있는 켄 형이 먼저. 네. 네 저는 일단 동물농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닭 소리. 암탉. 닭. 수탉. 그리고 강아지. 큰 개. 그리고 잘한다. 익명. 누구라고요? 익명. 신선하다. 자, 켄. 동물 소리 말고 사람 소리는 없어요? 저는 그 남보우 씨 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모창이 있는데 네. 저희 막내 선미 양이 요즘에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미 화이팅. 화이팅. 이번엔 한국의 절대음감의 소유자 드라마 OST의 여왕입니다. 백지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백지영 씨입니다. 진짜 백지영이야? 굉장했어 문제야.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 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내 맘 떠나간 것을. 내가 아닌 그 자리에 사랑 채우
다시 만나.